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싶고 11위 공개합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특종의 대회들은 고작 해봐야 뭐 하루에 몇 시간 혹은 단 며칠 정도만 뭐 바짝 고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할 특종은 장장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진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보트 하나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조정대회입니다. 아니, 대서양에서 어떻게 노를 저어서 와? 아, 조정은 그냥 무동력 사람의 그 노예 힘으로만 가는 거니까. 그렇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조정대회라 불리는 대서양 횡단 조정대회. 아프리카 북서부 카나리아 제도에서 카리브해 안티구아까지 4,800km의 거리를 조정으로 횡단하는 대회입니다. 상상해 나가십니까? 믿을 건 오직 내 팔과 내 어깨뿐. 모터 없이 오로지 체력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다 보니 완주까지 무려 50일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지독한 강행군을 해야 하기에 대회 참가 전부터 매일같이 밥 먹듯 체육관에 들러 스파르타! 근력 운동은 필수!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대비해 대회 모든 참가자는 응급처치, 해상 생존 항해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사전에 120시간 동안 조정을 했다는 사실도 인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도 막상 대회에 참가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선 대서양의 보트를 띄우면 12m 높이의 집채만한 파도를 오로지 팔 힘으로만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친 파도에 보트가 뒤집히는 상황은 부지기수.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찾아와도 피할 길이 없고요. 폭풍과 맞서 싸우고 보트 내 작은 창고에서 매일 2시간씩 쪽잠을 자가하며 팀원이 교대로 밤낮 없이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들은 하루에 보통 5,0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하고요. 대서양 횡단을 마치고 나면 체중이 12kg이나 빠진다고 합니다. 2020년에 이 대회에서 완주한 최고령 도전자였던 70세 남성 프랭크 로스웰은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여정을 제 힘으로 해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